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여자친구의 청순 파워 타임 시즌 3 여자친구 유주, 예린,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여자친구의 청순 파워 타임 시즌 3 첫 곡으로 듣고 온 노래는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였습니다. 저희 여자친구가 벌써 멜론 라디오 스타 DJ의 세 번째 인사드리게 됐어요. 와, 뭔가 와, 느낌이 새롭네요.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죠. 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네. 네. 저희가 곧 네 번째 EP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오프닝에서 핑거칩에 대한 설명으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새로 발표될 저희 세 번 제목이 바로 The Awakening이거든요. 누군가를 깨우는 데에는 이 핑거팁만한 게 없습니다. 딱!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핑거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멜론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이 핑거팁을 곳곳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핑거팁 사용 설명서! 예를 들어 코너가 시작될 때, 내용이 전환될 때, 등장인물이 바뀔 때, 음악이 시작될 때 핑거팁은 이럴 때 활용됩니다. 언제 어디서 핑거팁이 쓰이는지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아, 근데 그리고 왜 지금 여자친구에서 이 세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멜론 라디오 벌써 세 번째 방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바로 여자친구의 청순 파워타임이라는 제목만큼 저의 멤버들을 청순팀과 파워팀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팀인 먼저 메인 호스트가 돼서 1화를 진행하고 나머지 청순팀은 게스트팀이 방청객으로 활약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네요. 맞아요. 알겠고요. 그럼 2화에서는 청순팀이 진행을 맡아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아, 그럼요. 저희가 그럼요. 합니다. 2화에서는 저희 파워팀이 게스트팀 방청객으로 활약을 할 건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1화 곳곳에서도 청순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들려. 아,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와이준,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와~ 자, 그럼 저희 앞으로 온 위씨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핑거팁 활용법 기억나시죠? 이번엔 핑거팁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린입니다. 핑거팁을 하니까 제가 예린이가 됐어요. 제 목소리가 예린이로 바뀌었나봐요. 그냥 은하언니. 저 은하씨 뭐해? 예린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즈톡으로 은하는 찬양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버디가 전세계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 여자친구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컴백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짜 친구 파이팅! 와, 아, 뭐지? 민망하죠. 그냥 은하, 은하 자체. 야하. 살짝 예린 언니스러움이 있어서 약간 예하. 아, 예린입니다. 아, 조금. 예린 언니 그 네. 엑사이티드 됐어. 아, 그쵸. 약간 아, 예린입니다. 예린입니다. 네, 텐션 업 해가지고 했어요. 너는 제가. 은하입니다. 아, 네, 저 은하입니다. 그럼 엄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입니다. 엄지입니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읽나요? 아지톡으로 DAHEIZE92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컴백하면 쭉 해왔던 대로 대박나서 단콩 꼭 해주세요. 저 울산 사는데 서울이라도 무조건 가고 제주도라 해도 갈 거예요. 일본까지도 있어?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단콩의 묘미는 응원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응원봉도 꼭 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능도 많이 나와주셨으면 하고 울산 단콩이던 팬사인회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6일 컴백 기대할게요. 사랑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갈수록 신비인데? 엄지 목소리가 힘들어요. 엄지 목소리는 유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약간 목소리라기보다는 엄지의 그 특징이 있죠. 약간 멤버들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같이 해요. 근데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신비가 안녕하세요.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유주 언니 갈까요? 유주 언니. 아, 기대되는데요. 유주 씨. 유주 씨. 아, 유주 씨. 안녕하세요. 아, 소원 씨. 아, 네, 소원 씨.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똑같나요? 네, 똑같네요. 소원은요, 똑같아요. 네, 아지톡으로 타데이시아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팬사인회에 다녀오고 더 팬이 된 버디입니다. 와우. 그때 멤버분들이 선생님이 되라고 교원 임용시험 잘 보라며 응원해주셨는데 그 힘을 받았는지 저는 시험에 합격했고 올 9월이면 교단에 서게 됩니다. 멋지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기운을 받아 여자친구 멤버들이 올 한 해 건강하게 활동하고 새 앨범도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Congratulations. 아, 너무 축하드려요. 그 신세시험 뿌듯하다. 멋지다. 수원언니는 아! 네, 굉장히 수원언니스럽게 잘 해줬고요. 자, 이렇게 청순팀이 파워팀 인물이 돼서 위씨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여자친구 이번 활동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유후!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이번 노래는 갈란트 타블로 에릭남의 Cave Me In이라는 노래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갈란트님께서 얼마 전에 멜론 라디오에서 저희 여자친구를 언급해 주셨다고 해요. 너그리구나를 멋지게 허밍을 해주셨다고.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선곡해 보았습니다. 굿! 함께 들으시죠. 네.